밑에다 놔줘. 많이 샀다, 많이 샀다. 뭘 이렇게 많이 샀지? 또 살림도 많이 도와주네. 저렇게 네. 시장도 같이 이렇게 봐주고. 무서워서. 아, 무서워서, 눈빛이 네. 무서워서. 내가 보니까 입으로 많이 까먹네. 중개사? 왜 갑자기 공부하는 거예요? 네, 공부 항상 해요. 그랬어요. 그건 왜 하시는 거예요? 아, 응대하면은 진짜 무덤이 진짜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진짜 무덤? 진짜 무덤으로 저는 들어 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무덤이란 말을 많이 쓰네. 앞으로 몇 년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, 은퇴 후를 내다본 보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취직하는 거 쉽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기도 있고 가족을 가진 입장이니까 그런 걸 자격 하나 딴 것만으로 앞으로 좀 노후도 좀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봐 좀 보험으로 자격을 따려고요. 아니 부동산은 재테크로예요? 아니면 뭐야? 부동산 자격 중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. 네, 중개사예요. 중개사 자격이에요. 아니 왜 코치라든지 이런 거라지 왜? 그런 것도 그런 건 기본이고 네, 부동산은 네, 축구나 코치를 하면서 따로 할 수 있는 거니까. 우리 저 사유리 아버지가 부동산 하거든요. 아 그래? 한번 얘기하면 들어봐요. 들어야겠네. 필요해? 이따가 전화번호 줘요. 아니 언제부터 공부했던 거예요? 그게 3월?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.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훈련한다고도 진짜 바쁠 텐데 그러게요. 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대단하네요. 되게 성실하신 것 같아 보니까. 아, 저 발바닥 이렇게 지압하는구나, 그죠? 네. 계속. 저 엄청 시원합니다. 예. 아, 5초를 못 버티는 것 같은데요? 더 많이 보네요. 예. 안 되지. 아, 저렇게 앉아 있는 걸 먼저 해야 돼요. 훈련을.